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마케네이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아, 중국, 일본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조금 오늘은 일본 쪽에도 한번 비중을 더 볼까 합니다. 아, 미중경제연구소 조영차 소장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속에 중국 정치 예, 조금 요즘 좀 막히고 있는 느낌이죠. 위안화 강세 보이고 있는데 중국 환율 정책의 특징은 자 이제 스가노믹스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플레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뭐 일부에서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소장님 견해는 지난주 미국 증시 주후반의 출렁 어떻게 뭐 짧게 끝난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의미 있는 흐름이라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흐름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둔 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증시가 지난 5개월 넘게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은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그 ETF를 중심으로 한 그 신규 펀드들이 옵션 거래들이 상당히 활발했었고요. 또한 나스닥의 고래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야기되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가 수급 해결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들을 계속 내놨는데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300억 달러를 최근 기술주와 관련된 옵션 매수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40억 달러 정도가 평가 이익을 냈다고 하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가 샀던 종목을 표시를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저점에서 무려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7배,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9배,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6.9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3배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차익 매물을 실현시켰는데 이들 종목과 관련해서는 무려 40억 달러어치를 취득했는데 현물 주식으로 환산하면 5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됩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 EPS를 보면은 8월 달 현재 153으로 5월달 바닥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버블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은 로빈후드를 경호한 그 가팜 보유자 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최근 이런 그 로빈후드와 같이 온라인 무료 증권 거래 사이트에서는 지난 한 6개월 정도 무려 250만 명 정도가 새로 가입하면서 미국의 대형 IT주를 매수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투자가들이 걱정하는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후에 9월 달 증시는 어김없이 조정을 줘왔고요. 또 1984년 이후에 36년 만에 가장 주가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번 그 9월 달 주가 조정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야, 아까 보여주신 그 차트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주식 빠지면 안 되겠네. 빠지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옵션 거래하고 연결이 되면서 프로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들어왔던 시장인데요. 예. 이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하락했을 경우에 큰 충격을 주는데 특히 9월 7일 그 어저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절 연휴였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총을 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현재 시장이 과열이 됐다고 보면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쏟아졌는데요. 아무래도 그 테슬라라든지 애플의 주식 그 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지금 크게 급증했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9월과 10월에 주가 조정이 이제 예상을 해왔는데 빅스 지수가 7월 달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30선 위에 올라섰는데요. 이 때문에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때리니까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 대형주의 주가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도 그 팡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워낙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가팜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주 정도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번 조정을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독보다는 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 나오셨던 연사께서 뭐 그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4%를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네. 몇몇 개별주에 집중이 됐던 수급 구조가 이번에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치주들도 그 사이에서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그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순조롭게 대선 결과가 발표된다면 뭐 주가도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순조롭게 대선 결과가 발표된다면, 야 이게 엄청난 가정인데 전제 조건인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이번에 만약에 지금 뭐 11월까지 이 정치판이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렇게 뭐 박빙으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결과가 바이든이 아주 박빙으로 이겼다고 해서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 많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쓰는 전략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뭐 대선 이후 하는 부분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 와중에 재밌는 뉴스 그리고 궁금했던 게 워렌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이게 대선 특필이 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시대 흐름에 비해서 좀 뜬금없는 뉴스가 좀 들려가지고. 네, 일본에서는 뭐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아주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매수했던 이유는 종합상사들 같은 경우는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겁니다.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시켜주고 있고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인 점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지금이 이 코로나 시국에 종합상사가 뭐가 돈을 법니까? 네, 종합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켓까지 판다는 회사인데요. 다방면에 걸쳐서 상품이 그 포트폴리오가 돼 있고요. 또 복합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에서는 저평가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주식시장이 좀 위축이 됐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그 5대 종합상사 중에 이토츠 상사를 제외하고서 봤을 경우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0.8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배 정도가 돼야지 청산가치와 주가가 맞는데 이것을 하야하다 보니까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볼 때는 상당히 싸다고 봤던 겁니다. 특히 그 종합상사들 같은 경우는 자원회사 성격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신흥시장과 관련된 인프라 정비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IT나 바이오, 헬스케어, 신에너지, 로켓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고요. 또 사업 다각화를 했으면 수익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그 엄격한 경영관리라든지 독창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볼 때는 종합상사를 좀 투자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야, 뭐 이토츠, 미쓰이, 미쯔비시, 스미토모 참 익숙한 이름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종합상사 우회대인 그. 네, 우리나라 종합상사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LG도 좀 저기 그 종합상사들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한 5개 종합상사들이 있습니다. 사업 구조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종합상사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추천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종합상사들 같은 경우는 환율 리스크가 있고요. 이번 회계연도의 실적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종합상사에 투자했던 진짜 그 목적은 아무래도 사업과 관련해서 다변화되고 있고요. 또한 그 자체가 분산 투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충분히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종합상세의 장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그 거래처가 있고 또 이런 그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런 가치 투자를 추종하다가는 아무래도 2, 3년간 그 다른 그 주도주들이 급등할 동안에 보초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굳이 추천드리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뭐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루 0.6% 내지 0.7% 정도씩 이렇게 오르는 지수. 이게 어떻게 보면 편안한, 저 뭡니까, 이렇게 고속도로에도 소위 말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아토반 같은 데서 마구 제한 없이 달리는 거 하고 그래도 뭐 한 시속 100km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편안함이 있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저런 평소 안 들여다보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일본도 한번 모처럼 살펴보는데 요즘 누가 뭐 일본 얘기합니까? 시황에 구르다 하루 있고 뭐 BOJ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우선 아베 총리가 원래 이분이야 장이 안 좋은 건 아는데 처음 총리 물러날 때도 그때 건강 문제였잖아요. 단순히 건강 문제 맞습니까? 아니면 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 좀 정치적으로 딸려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위궤양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그 10여 년간 충분히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아무래도 그 변명에 불과하고요. 네. 지지율 같은 경우는 30% 떨어지면서 자민당 내에서도 그 아베와 관련해서 퇴진 압박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퇴진을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다양한 정치적 스캔들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후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리토모 학원의 스캔들 문제뿐만 아니라 복고 보는 모임과 관련해서도 뭐 권력 서야 문제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된 관련 서류가 하나둘씩 폐기가 됐는데 이 문제에도 아베가 깊숙이 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을 놓을 경우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현재 그 검찰로부터 그 아무래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세게 나오고 있죠. 예, 예. 이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라고 할 수 있는 관방장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가 71살이고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아베 총리가 65세인 점에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꼭두각시 그 후계자를 임명하고서 자신의 사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스가 관방장관 얘기 들은 게 저는 진짜 저 한참 젊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언제 스가입니까? 네,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1990년서부터 정치를 시작을 그러니까. 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관방장관이라는 직책이 청와대 대변인이지만 일본 안에서는 서열 3위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정부 옛날 예. 우리 문화공보부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자 70세가 넘었고 뭐 미국도 다 뭐 80 바라보는 분들이 지금 대통령 하겠네 하고 있는 와중인데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인 세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그냥 지나가는 카드 아닌가. 뭐 지금 또 이제 살짝 그 사임하면서 한번 또 국민들 앞에서 살짝 눈물 비쳤더니만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베 애썼는데 또 건강이 나빠졌다니 하면 또 자민당 지지도가 올라간다니까 또 중요한 해산하고 재선거 자지간 잔머리들은 빨리 돌아갑니다만 뭐 그거는 그쪽 사람들의 뭐 잔머리 플레이드라 치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채널에서 궁금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베노믹스라고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재정 부양책 여기에 무슨 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생길 이유가 없나? 네, 전혀 그 변화는 없을 거로 없다.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그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한 사람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그 8명 중에서 금융 완화를 주장했던 5명만 해임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 정서상 만약에 악한 역할을 했던 내용들이 밝혀진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과한 행동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기보다는 아베노믹스가 그 일본의 자랑이라고 또 칭찬할 만하다는 이야기들 계속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정책들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번 스가이 요시히데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 차기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좀 바뀐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그 금융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긴축 정책으로 조금 무늬만 형태에 바꾸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뭐 국민의 지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지탄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정권 자체가 좀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시로 바뀌는. 예, 그리고 또한 그 내년도에 정권이 바뀐다기보다는 더 자민당 내에서 이제 누가 더 자민당 내에서 누군가 자민당 말고는 없었잖아요. 뭐 민주당 뭐 꼴랑 몇 년 했다고. 정권이 잠깐 교체가 된 적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일본 안에 자민당 내에서 보면 7개 파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저 아베 같은 경우는 후시다파가 98명 정도가 되고요. 아소파 그리고 아소파. 54명. 그리고 니키타 근데 기시다 이런 쪽에 파벌들이 있는데요. 이 파벌들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정권들을 새로 창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 자신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달러엔이 안 움직인 지가 너무 오래되거든요. 소장님 혹시 좀 최근에 그거 한번 들다보신 적 있습니까? 네, 달러엔 같은 경우는 현재 미 달러 같은 경우는 지난 9년 동안 계속 강세를 보여왔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가 좀 약세가 됐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1971년도 닉슨 그 쇼크 때를 기점으로 해서 100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 같은 경우는 50분의 1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윤종규 화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찍어내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25년까지 연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금융 완화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엔화뿐만 아니라 위엔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절상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는 1달러 108엔대에서 현재 104, 105엔대까지 강세가 됐는데요. 이제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도 그 금융 완화를 통해서 엔 약세를 유도했지만 이제는 엔 약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구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위엔화 같은 경우에도 현재 1달러에 1.681 위엔까지 절상이 됐는데 현재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6.8 위엔선입니다. 이 선이 깨진다면 6.75 위엔선까지도 절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출주 가치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 엔화 그리고 위엔화 강세가 주시장에 많은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뭐 한참 위안화 따라다니던 우리 달러온 환율이 조금 위안은 덜 쳐다보는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만 지금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7위안 위에서 놀던 뭐 포치포치 캐사튼 그러다가 지금 이제 6.8이? 네, 라운드까지 왔어요. 예.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6.75가 200일선?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위안화 강세되는 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가 봐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미국 경제보다도 중국 경제를 보면은 워낙 강합니다. PMI 지표를 보면은 현재 50선을 5개월 연속 상회하고 있고요. 8월 수출만 하더라도 무려 9.5%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순조롭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화 절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1차 무역 점검 회의가 불발됐지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천
만 톤 정도에 달하는 미국 콩 수입을 지금 시작을 하면서 미국과의 결정적인 충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위에나 같은 경우는 계속 절상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이고요. 또 양국 간의 대립이 첨예할수록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나 절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 위에나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계속 절상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11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1월 11일 날 광군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수출 상품들에게 큰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요. 지금 저 뭡니까? 뭐 화웨이 제끼고 우리 삼성이 그 5G 이제 수출하는 거 어제 굉장히 대스타킬되고 지금 또 블랙리스트 얘기 나오잖아요. SGMI 예, SMIC. 그래요. 이 부분, 그러고 나서 또 환구15에서는 또 뭐 미국 국채 비중을 좀 줄이네 하는, 그래 소위 말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요즘 조금 이렇게 시각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시황에서는 요 미중 갈등 부분 전개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제재뿐만 아니라 그 틱톡과 관련해서도 첨단 산업의 그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아예 그냥 꽁꽁 묶어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반도체 굴기인 SMIC까지 묶어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용이 날지를 못하면은 아무래도 그 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용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반도체 부분까지도 현재 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중국 그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학을 방문한다든지 미국 공무원을 만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 허가를 특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래도 미중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됐을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특히 로봇이라든지 AI 그리고 의학과 관련해서는 중국 진출되어 있는 R&D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들을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첨단 산업 굴기, 중국의 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현재 그 황구실보 같이 중국 정부의 그 나팔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신문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시중량 교수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중국이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도 미국 국채를 그 현재보다 25% 줄인 8천억 달러까지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미국의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이 무려 10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평균 6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봤고요. 또한 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 국채를 현재 1조 740억 달러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량 매각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같이 죽는 건데. 네, 같이 죽지 않은 이야기고요.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 국채를 대신할 정도로 다른 나라 가서 수익성이 있고 유동성이 높은 이런 상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토빙 큐를 통해서 아무래도 제어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일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새 왜 중국 증시가 왜 또 그거 하죠? 저기 뭐야? 지난 7월 고점을 못 넘어서고 계속 좀 주춤주춤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의 꿈을 위해서 첨단 산업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처럼 각종 펀드를 통해서 계속 사재기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갑자기 끊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문제, 화해 문제, 여기에 SMIC가 이야기되면서 어제
주가가 급락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일에 한 번꼴로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첨단 기술주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 안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이 옵션과 관련해서 9월과 11월 물들 같은 경우는 빅스 선물 지수는 매수하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중국 증시의 기술주들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걸 디플레이, 인플레이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그 부분만 한번 다루고 싶어서 그냥 생략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야 이게 연준이 말하는 뭐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일본은행 그러니까 뭐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에 엔 약세 만들고 뭐 돈 풀고 그렇게 해서 주가 띄우고 엔 약세 만들고 해서 디플레이션 탈피하겠다. 근데 여전히 디플레이션 탈출이 안 되잖아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앞으로 미국의 목표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이 인플레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십니다. 이 부분 한번 소장님 강의를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일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 상태까지 떨어뜨렸고요. 또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현재 그 설비 투자가 늘어나기는커녕 또 소득 증대 효과, 소비 효과도 전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의 60% 정도가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의 기둥이지만 주가 상승을 통해서 현재 자산 증대,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일본이 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장을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요. 근검 저력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따른 혜택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교과서에 따르면은 금리를 낮추면 시차적으로 소비나 투자가 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일본같이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현재 정규직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는 엔 약세에도 인플레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갑이 점점 가벼워지다 보니까 생활물자들 같은 경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또한 그동안에 썼던 모든 정책이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정책이었는데 일본 경제는 내수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만 모르고 계속 다른 그 효과 없는 정책만 남발하다 보니까 현재 일본의 그 문제가 20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해서 뭐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평균 인플레이션 이럴 것까지 나왔는데 미국은 아니 지금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한 1.8%까지 오긴 왔어요. 얘들 2%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그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일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면은 현재 OECD가 36개국이죠. 예. 그중에 21위 정도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혁신, 기업가 정신, 이코르 성장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미국이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1.8% 성장이 아니라 2% 잠재 성장률 높는 이런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잘못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수요 측면이 아니라 지금 공급 측면의 정책을 일본은 써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정책을 밀고 나간다든지 도쿄 중심에 있는 이런 그 본사를 지방으로 좀 이전시켜서 지방의 역동성을 키우는 문제 그리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육과 같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간다든지 종신 고용 시스템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급여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본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와 관련해서도 빨리 시사하는 점을 좀 배워가지고 일본과 같이 계속적으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경우에는 한계 있지 않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GDP에서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80%가 재정 지출에서 성장 기여도가 나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그 향후 경제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